여성 비인예술제는 명시공이 주민들이 주도형으로 만들어가는 빛작품 전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4회를 맞아서 빈예술학교라든지 마을공동체 작품들이 중심으로 전시되고 있는 대구 유일의 빛축제 빈예술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전체 전시 프로그램은 어린이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참여한 빈예술학교 전시존이 있고, 기획 전시로는 청년 이상화가 수성 벌판을 바라보고 썼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시적 감수성을 미디어적 감수성으로 좀 바꿔서 표현한 기획 전시가 있고, 레이저와 폭을 좀 활용한 시크릿 가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, 그리고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이번에 수성구에서 좀 개발한 캐릭터입니다. 그래서 뚜비를 저희들이 수상 컨텐츠로 전시하고 있습니다. 이번 예술제의 주제는 수성못 빛을 담다로 정했고요.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수성못에 어떤 추억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. 여러 세대의 작가들이 그런 추억을 이 수성못에 빛을 이용하여 수놓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. 제 작품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담으려고 노력합니다.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 머리카락이 위로 자라올라서 반짝이는 별꽃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상상을 한다는 내용으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저도 어릴 적에 이 수성못에서 뛰어놀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. 이곳에서 빛을 주제로 작품을 하게 됐다는 게 되게 감격스럽기도 하고요.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랑 작품이랑 맞아떨어져가지고 더 기쁜 마음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수성못의 이 아름다운 밤의 풍경과 작가들이 만든 이 아름다운 작품들이 서로 어우러져 있는 이곳을 오셔서 풍광에 많이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. 수성 빈예술제는 내년 1월 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오셔서 많이 나오셔서 한 해에 조금 좀 묵은 때도 좀 벗기시고 12월 24일 날 두 번째 드론 아트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 내년에 또 새로운 희망을 빛을 보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.